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이거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읽죠? 벽화라고 읽지 마시고 이 벽화가 있는 이곳을 뭐라고 하죠? 그냥 담이라고 얘기하죠. 울타리 담이라고 하죠. 그죠? 다영아, 다영이 너희 집에도 담이 있어? 못본것 같아? 활짝 트여 있는 집이구나. 와, 좋은가 보다. 정말 좋네요. 아, 근데 일반적인 이제 가정집이나 이런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울타리가 많이 쳐져 있어요.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들어오지 마라. 왜 담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죠? 담이 뭘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도둑이. 근데 도둑 선생님께서 잘 넘어와요, 또 이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이게 시골에서는 이 담이 또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산짐승. 그렇죠. 산짐승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죠. 자, 그래서 담이 어떤 면에서는 좀 필요한 또 그런 역할들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다영이 집은 담은 없는데 도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 그죠? 예, 산짐승들이 도랑을 건너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이유는 굳이 이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드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하는, 담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담이 없으면 시골에서 멧돼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고라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고라니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들짐승들 여러 가지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담이 그런 악한 것 또는 우리 몸에 우리 가정에 해로운 것들을 방지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한 집안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에도 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라에는 담이 뭘까요? 나라는 담이 뭘까? 나경아. 옆에서 그냥. 그렇지, 국경이라고 하지, 그지? 너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 국경이라고 하죠. 그걸 국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자, 그죠? 나라의 경계라는 거죠. 나라의 경계선. 그것을 우리는 국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국경은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든다면, 휴전선. 그렇지, 맞아요. 휴전선. 저 위에 북한이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오지 못하도록,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경이에요. 국경. 바다에도 국경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영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바다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처럼 그 경계라고 하는 것, 또는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지요. 우리를 옥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줄 담이나 또는 우리의 나라나 또는 우리의 사회나 또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게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런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를 무너뜨릴 어떤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의 제초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죠.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요. 오늘 이 주제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 3절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룰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려오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제 그 간구하는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얘기고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또는 악하게 하는 그런 모든 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담, 울타리, 펜스 이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필요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국해서 예루살렘을 왔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때 방해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우리 새벽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에스라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초창기에도 방해된 사람이 있었는데 10여 년이 지나는 가운데도 또 방해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또 방해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방해만 안 해요. 다 지은 다음에 또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다 지은 다음에 에스라가 넘어올 때, 그때까지가 60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데, 그 60년 이상으로, 그 60년 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삼발랏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림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문을 부셔 버렸어요. 군대를 거느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성벽이나 이 성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나마 아주 온전하지도 않았던 성벽인데 그것마저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들이 심심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훔쳐가고 또 주위에 있는 도적떼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훔쳐가고 여러분 그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그 암몬 또는 아말렉 이런 족속들 안에 도적떼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경, 그 국경 지역에서 항상 맴돌면서 뺏어가고 뺏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아예 수도로 심심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성벽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다라고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배도 고프고 힘겹기도 하지만 기근으로 인해 힘겹기도 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그나마 있는 산업 기반들이 다 뺏기고 그리고 부셔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느헤미야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며칠 동안 뭐 캠프를 갔다든지 어디 놀러 갔어. 그랬는데 집에서 소식이 들어왔어. 며칠 전에 예를 들어 도둑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너의 방을 그 도둑이 뒤졌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거 그거 이렇게 생각되겠죠. 귀중한 거 있다면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빼앗고 빼앗고 또 빼앗는 이 와중에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슬퍼하며 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많이 울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백성 아닙니까? 이들을 보호해 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이후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배부를 수 있었어요.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왜냐?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 이 그 시대 어떤 그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다른 왕들은 음료로 술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는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 음료를 맡길까요? 믿지 못할 사람한테 맡길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 독이 안 들어가죠. 해로운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으로 그 사람들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임금님의 신임을 얻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가 뭘 하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너무 슬픈 그 일을 당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울다가 울다가 지치고 또 울다가 울다가 지치고 그러기를 며칠간. 자 봅시다. 3일 밤낮을 울었으면 얼굴이 어떨까요?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네, 퉁퉁 붓지 뭐. 그죠? 얼굴이 퉁퉁 붓죠. 눈이 퉁퉁 붓고. 그죠? 그런 지금 얼굴로 지금 누구한테 왔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죠. 뭐라고 묻습니까? 야, 느헤미야야, 너가 예전에는 근심이 없던 애가 갑자기 왜 근심을 하느냐? 너의 그 얼굴에 걱정이 있는데 왜 그러냐? 라고 물어요. 너 건강하지 않냐? 너 뭔가 걱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금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자기의 목숨을 맡긴 거예요. 음식을.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독한 마음, 나쁜 마음을 딱 품에 얼굴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약간 드러날 수 있어. 그러면 임금이 의심이 나가지고 너 얼굴 왜 그러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근위병이 데리고 갑니다. 딱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캐묻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임금님 죽이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수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느헤미야가 놀래가지고 2장에 보면 놀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탁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면서 그러는 거야.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이시여, 제가 근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동포들이, 저의 가족들이 지금 울타리가 없어서, 담이 없어서, 벽이 없어서 도적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고 부수고 불 지르고 해서 그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린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왠지 불쌍해. 왠지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느헤미야, 너 그런 마음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왕비도 그 옆에 있었거든요. 이 왕비도 그 느헤미야를 총애했어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하고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내가 왕이잖냐. 그러니까 내가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기회 아닌가요? 좋은 기회 아닌가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돈 많이 주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힘이 아주 많아질 수 있도록 난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럴까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 임금님이 딱 얘기하는 그 자리에 잠시지만 무릎을 꿇은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잠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왔습니다. 말 잘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 임금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그 갑작스러운 임금님의 요구 앞에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임금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임금님 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무를 갖게 해주시고 돈을 갖게 해주시고 군사를 갖고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스토리를, 계획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걸 그 자리에서 쫙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준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준비해야만 나오는 멘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었느냐? 불쌍히 여기되 그 사람들을 위해 뭐가 필요할까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웁시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울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어떤 그 기획력을 배우자, 무슨 역 힘을 배우자, 뭐 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긍휼의 지도자. 긍휼을 베푸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영어가 뭐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영어. 뭐가 있죠? 우리 해서야. 어려운 건 왜 나한테 자꾸 시켜요? 이런 표현. 뭐가 있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할 때. 다른 말로 동감한다. 뭐가 있죠? 나만 쳐다보면 안 나와요. 생각해야지. 아, 예. 여러분, 있잖아요. 뭐예요? compassion. 아, 그렇구나. compassion이죠. compassion. passion이 뭐예요? passion. 열정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순환. 고난 아닙니까? 그 순환과 고난을 come.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compassion. 그게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이죠. compassion 사역.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느헤미야는 이 컴패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냐? 동감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괴로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먹을 거 많이 있어요. 지낼 게 너무 풍부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먹을 거 마실 거 많아요. 어디 가든지 필요한 돈 다 있어요. 시키면 다, 자기가 시키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 해요. 그렇게 풍요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 컴패션이 있었어요. 컴패션. 800km 가까이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딱 듣자 자기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예요. 동감하는 지도자예요. 공감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4차 산업 얘기 많이 해요. 근데 4차 산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4차 산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은 3차 산업이에요. 기술은요, 3차와 4차, 3.5차예요. 진짜 4차는 뭔지 아세요? 공감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4차 산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에요. 공감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뭘 힘들어할까?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가 아쉽다고 생각할까?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4차 산업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느헤미야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공감할 줄 아는 지도자라는 거죠. 공감할 줄 아는 지도자.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친구의 아픔을 뭐야? 왜 아파하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 친구가 아파하고 그 친구가 힘들었는데 왜 아프지? 난 모르겠어. 껄쩍껄쩍. 그리고 가면요, 그 친구는 공감하는 못 친구 아니에요. 생각할 줄 모르는 친구예요. 그 사람을, 그 친구를, 그 마음으로. 그런 공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감의 능력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쌍한 거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나라를 사랑한다고요? 천만에요. 거기까지 못 가요. 그건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내 부모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를,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 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도자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나경아. 기술이 있다고, 머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냐? 그 지도자들,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 밑에서 그냥
밑 닦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식과 지혜만, 어떤 공부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공감이에요. 공감. 컴패션.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그거예요. 우는 사람이었어요. 울 줄 아는 사람.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가슴이 안 아파.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눈물이 안 나.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러면 이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었죠. 그렇죠? 그 사람은 이름조차 사라진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 밑에, 페르시아의 왕 밑에서 밑닦고 잘 살더라. 그 사람은 이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3일 밤낮을 그렇게 울도록, 퉁퉁 붓도록 말이죠. 내가 이거 울면은 임금님 앞에 잘못하면 까딱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동감할 줄 알고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만일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좋게 여기시면 제가 거기에 가게 해주십시오. 총독이라고 하는 위치로 나를 만들어주셔서 군대를 얼마 해주시고 물질을 얼마나 주셔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그 성벽을 짓고 다 돌봐주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너 몇 날이 필요하냐? 예, 몇 날이 필요합니다. 다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미 다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감할 줄 아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지?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 소풍 간다고 하자. 소풍 가면 그 전날 밤부터 어떻게 돼? 여러분들 마음은 설레이잖아. 아, 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풍 가는 그날에 갖고 갈 가방에는 뭐가 있을까? 뭘 넣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해요, 안 해요? 하잖아. 과자 뭐 넣을까? 과자 이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아, 엄마가 몇천 원만큼 사준다고 했는데, 아, 이거 하나만 사면은 내가 이거 끝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좀 더 많이 살 순 없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생각. 고민해야 나오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아하,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얘기만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더 엉망이에요. 그날 밤에, 갓날 그 밤에 돌아다녔어요. 순찰이라고 하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를 못 돌았어요. 왜 못 돈 줄 아세요? 땅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가 있으니까 말이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거리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짐승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놔두고 걸어서 다닌 거예요. 걸어서 성벽을 지나, 다 무너진 거 찾아보면서 이 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다 뒤집은 거예요. 엉망이죠, 엉망. 여러분, 총독 정도면요 그런 거 안 뒤집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관저에서 편안하게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온 목적은 분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지. 이 마음, 내 동포를 돌봐야지. 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속상.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용기를 주고 붙돋고. 가슴이 있는 자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이 없는 자는 설득이 안 됩니다. 머리만 뺑뺑뺑 돌아가는 사람은요, 우리 한번 지어볼까요? 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냉랭한 가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하겠는데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우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이 해봅시다, 컴패션 합시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합시다 되는 거예요. 가슴이 가슴을 낳는 거예요. 열정이 열정을 낳는 거예요. 동정이 동정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전해지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52일 만에, 52날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해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조사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다니까. 조사해보니까 어느 정도냐? 예, 약 3만 7천평. 3만 7천평을 둘러싼 성벽이었어요. 상당히 큰, 아주 큰 성벽이에요. 그런데 이 성벽이 그냥 평지면 또 괜찮아.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산이 산. 꼬불꼬불꼬불꼬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지요. 더 힘들지요. 그걸 다 메꾼 거예요. 그걸 다. 그걸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52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이 성벽을 짓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부수고 하려고요. 군사를 만들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야, 너희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도구를 써서 그 사람들을 막고, 그리고 치여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조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방비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또 번갈아가면서 돌아가서 또 방비하고 일을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사람이 더 모자란 거예요. 더 모자라는데 52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을요, 갑자기 뭐, 이렇게 있다가 눈딱 떴는데 뭔가 일이 팍 벌어진 거. 이게 기적이 아니고요. 하는 일들 안에서 나타나는 게 기적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수 없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될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믿고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미라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뭐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긍휼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긍휼의 지도자. 긍휼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 긍휼의 지도자는 누구를 닮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긍휼의 지도자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 지도자였냐고요? 예,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사용하시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까지 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지도자였어요. 그 감정을 갖고 계시는, 그 열정을 갖고 계시는, 그 공감할 줄 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서 보면,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자, 공감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라는 거야. 그것을 극명하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예수님을 쬐끔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어린이들도 정말 잘 들으세요. 우리 다영이도, 다비온도, 우리 민승이도, 우리 민철이도, 그렇지. 우리 여기 친구, 다이애나도 마찬가지. 어리지만 이 귀한 어린 생명들 정말 귀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다른 친구를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줄 아는 사람. 엄마 아빠가 아파할 때 마음으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주의 백성, 중요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아이들과 함께 잠시지만 긍휼의 지도자, 긍휼의 인도자 느헤미야가, 예수님을 닮은 그 인도자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갔는가를 잠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며 우리 아이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서 성벽을 세워나갔던 느헤미야와 같은 그 열정 있는 사람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봤어요.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의 리더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긍휼의 지도자예요.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거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지도자가 있다면 누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솔직히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마다 판단의 기준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과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부각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의 업적이 더 대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업적과 과오를 떠나서 이 사람이 어떤 발걸음을 걸어오면서 이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중심, 그 생각의 중심이 그의 저서라든지 그가 갔던 발자취를 가지고 한번 평가해보고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분의 기념사업회를 뒤져봤어요. 뒤져보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이분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그냥 그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제가 좀 살펴봤어요.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의 행적,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논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면서 내가 몰랐던 이런 탁월함이 있었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함부로 평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천국에 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걸어왔던 어떤 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좀 잘생겼다. 근데 좀 옛날 사람 같죠, 그죠? 누군지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 이분은 나름대로의 과오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과오가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6.25 사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강 대변을 폭파시킨 장면. 그죠?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군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명령하고 가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지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으로서 과오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오를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그분의 과오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마지막 하야되기 직전에 부정선거를 했던 거. 바로 이거죠. 물론 본인이 부정선거를 한 거는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84세 정도 되는 만 84세 정도 되면 솔직히 할아버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정치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주위에 있는 인의 장막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의 속이는 감언이설에 의해서 그래 그렇게 해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저지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봐서는 안 되겠다 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야 되어지고 하와이로 이제 자신의 거처를 옮기시잖아요. 이런 그 과오가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마지막엔 안 하셨으면 참 명예로웠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분에게서 우리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과오는 잠시 접어두고 이분이 걸어왔던 행적을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선대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왕조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왕조의 자손이긴 한데 몰락한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조선시대의 왕조들도 왕족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 변두리 왕족이 있고 중심의 왕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변두리였어요. 변두리였는데 더 변두리였던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의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산 그런 분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깨달음을 얻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애국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애국활동을 시작해서 한성 감옥에 옥고를 치릅니다. 여기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이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이냐면 제일 왼쪽 저분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다른 사람은 쇠사슬에 안 묶여 있는데 저분만 왜 쇠사슬에 묶였냐면 중죄인이다 해서 쇠사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국 활동을 하다가 들킨 거죠. 그래서 저렇게 옥고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 나라 사랑은 좀 남다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보면은 이분이 YMCA를 개설을 하면서 개관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장로예요, 사실은 이승만 장로님이신데 말씀을 잘 아시니까 그 당시에 좀 백성들이 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말씀을 모르고 또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던 거예요. 그래서 몇년 동안 성경 말씀과 민족 의식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이그 성경 교육을 계속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 이상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분의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해가지고요. 미합중국의 영향에 의한 중립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뉴트럴리티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논문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서 그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입니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정치학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뉴트럴리티 뭐 이런 뉴트럴리티 as 뭐 인플루언스 이런 그 단어를 보니까 철학 박사인데 정치학 철학 박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그냥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당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던 그냥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바삐 움직이신 분 같아요. 한국에서는 말씀도 성경 가르치다가 또 외국에 나가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주권 있는 국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가서 또 이렇게 막 소리도 내고 이랬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서재필 씨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가 이승만 그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이 되셨어요. 1920년에 상해 교민들과 기념 촬영했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분들이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죠. 도산한 창호가 바로 옆에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요. 그리고 이제 1933년에 대표자로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본부, 일본의 무단 침입과 그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탄압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억울한 것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또 독립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이분의 단편 책인데 Japan Inside Out이라고 1941년도에 미국에서 이렇게 그 출판된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당시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에 뭐가 있느냐면 일본이 군국주의를 하고 있고 반드시 일본은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 코웃음 쳤습니다. 어찌 감히 일본이 우리를 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책을 썼다. 하지만 재미있다.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됐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진주만 공습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게 예언과도 같은 책이 돼버렸어요. 엄청난 책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박사가 국제 정치와 경제 모든 부분에서 아주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조차 알지 못했던 일본과 그 침입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준비해라, 미국 준비해라. 그런데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다가 된통 혼났죠. 된통 났죠. 네, 그런 일들이 바로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인 기독 학원을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미래 지도자를 양성한다 해가지고 1918년부터 이것을 계속 해 나왔고요. 이승만 원장으로. 그리고 1952년에는 이 재단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또 이렇게 한 상황이니까 더 이상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하공대를 설립했습니다. 이분이. 자기 돈으로 인하공대를 설립했고요. 이게 참 고마운 일들을 참 많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토지개혁,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종이 쪽지인데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 1950년 이전까지는 농노라고 농사 짓는 노비들이 많았죠. 이 소작농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소작을 부리는 분홍들이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착취한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거둬들이는 곡식이 90%입니다. 10분지 1만 먹고 10분지 9는 내가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 10분지 1 중에 종자를 마련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홍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밑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던 때 북한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토지 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 이제 사회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얘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몰수해가지고 농부들에게 고루 주겠다 해가지고 고루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집당 농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하게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소작 농부들은 훨씬 나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겹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한에는 그걸 하지 않고 있다라고 북한이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토지 개혁을 일으켰는데 소작농이 3년만, 첫 해는 50%만 주고 두 번째 해는 20% 주고 3년째는 10%만 분홍에게 주고 그 4년째부터는 그 땅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딱 그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북한보다 더 나은 것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자유체제에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놀라운 개혁을 이게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북한 쪽으로 여론이 쏠려가야 될 판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 종이 쪽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왔어요. 8억 달러. 지금도 생각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단위가. 근데 이 8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이 왜 8억 달러의 돈을 차관해서 준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먹을 거 줘라. 이걸로 사서 줘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말을 안 들었어요. 어떻게 했냐? 엄청나게 미국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업화로 이루어가야 된다 해서 비료 공장, 그 다음에 석탄 그 캐는데 그 탄광이죠.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 이런 공장들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5개년 경제 5개년 계획을 막 수립해가지고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이 계획을 다 짜놓은 것을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이미 그 자리에 다 이뤄놓았던 그 계획을 만들어놓았던 것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놓은 거죠. 5개년 계획을.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만들었고요. 지금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요. 이분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서울대 원자력과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재들과 또 여러 박사들을 끌어모으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가 하야가 되면서 그다음 그 군사 정권이 그것을 도맡아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논문에도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1950년대 그 시절에 살아왔던 이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이 했던 일들이 2020년을 앞으로 두고 있는 이 시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말이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분의 업적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었던 마인드예요. 그 마인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교 분리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했지만 그러나 그가 늘 주장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 아래 기독교의 근간을 둔 정책을 펴야 된다. 이게 그분의 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도 제정할 때도 첫 번째 회의 때부터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어요. 한국이었어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아름답죠, 사실은.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다시 말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굳이 그 오래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 단지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준 업적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옥에 갇혀도 괜찮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목숨 걸고 일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도망다니다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중국인 복장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공산당에게 붙잡힐 수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줄기차게 복음을, 줄기차게 이 나라의 설립을 위해서, 개국을 위해서 힘썼던, 그의 인생 자체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라고 봐도 별로 무방하지 않은 바로 그러한 움직임을 그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업적만을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정신으로 그걸 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정신으로 했냐? 오늘 이거는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이 나라를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까요? 예,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과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까워하고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공부를 하고, 이 가슴으로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 가슴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 가슴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모름지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컴패션, 공감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역사에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어찌 비단 이분밖에 없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눈물로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며 버린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며 그들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오늘 이 땅에 지금까지 올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기초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이 시간의 멘트는 어른들을 향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을 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힘들다고 어려웠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렸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위선배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싸웠고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눈물로 우리는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 우리 40대, 50대, 60대인 우리가 그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받았는데 내 아이들에게 그걸 전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결국 살아야 할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쩌면 30년 후에 어쩌면 40년 후에 마치 도적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갈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여러분들이 즐겨 쓰던 모든 물건들, 물질들, 집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누군가가 훔쳐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훔쳐가는 그 도적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갑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걸 다 그걸 들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들고 갈 그것이 물질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만 가지고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이 나라를 위해 또는 이 백성을 위해, 이 국민을 위해, 저 북한의 동역에,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의 그 정성이 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힘겹고 지겹다고 느껴지고 어렵다고 여겨질지라도 예,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투자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할 뿐이고 그 역할을 하는 이 일 안에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컴패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 자기의 일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를 뭐 또는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고 욕 안 얻어먹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그 지도자를 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지금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세요. 마음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도하세요. 지금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게 우리가 할 바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좋은 결과들을 낳을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야단만 치지 마시고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귀하신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확신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뜨거웠고 그의 마음이 눈물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슬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셨고 하나님의 눈물이셨고 하나님의 동정이셨음을 그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정 안에 하나님의 눈물 안에서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그 국민들을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 나갈 때 우리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그 모든 움직임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확장하여 이 나라 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지도자들을 위해 또는 위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모든 마음에 결심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